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신앙에도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요. 또 믿음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 뜻에 순종하는 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 편에서 주도할 수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그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잖아요. 죄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찾는 게 아니라 숨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그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불러주시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먼저 오시느냐? 죄인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저랑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죄 아래 있다. 다죄 아래 있다.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니하심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또 15장 19절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하고 택함 받은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스스로 한거 아니다. 네 스스로가 한거 아니니까 잘난 체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너 스스로가 한게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택하여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독교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삭개오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평생에 후회 없는 정말 큰 영광으로 주님을 대접받고 고백했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것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해입혀 내보내시는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닛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에 강건함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